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하루코 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본의 메이지 시절은 사진이 활성화된 시기이기에 메이지 덴노와 황후 그리고 궁정 사진이 조선의 고종 사진이나 보통의 일본인들 사진처럼 많아야 정상인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각각 가장 잘 나온 전통복과 서구복 차림의 두세 컷 정도가 다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지 덴노의 황후 하루코는 일본의 유서 깊은 명문 귀족인 이치조 가문의 딸들 중 하나로 어릴 때부터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 황실의 신부감으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1867년 고메이 덴노가 죽자 그의 유일한 아들인 황태자 무스이토가 122대 천황으로 즉위했고 일본 황실은 교토를 떠나 에도라고 불린 도쿄로 수도를 옮깁니다. 막부 말기의 혼란한 정세와 왕정 복고의 요동 속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의 시동을 걸었고 15세의 메이지 덴노는 도쿄에 자리를 잡은 후에 교토로 가서 3세 연상인 18세의 하루코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궁정 안에서 신도 의식에 따라 행해졌고 그녀는 일본의 오랜 전통에 따라 오하구로와 히키마유를 했습니다. 오하구로는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내려온 화장법으로 치아를 새까맣게 물들이는 것이었고 히키마유는 원래 눈썹을 밀고 이마에 눈썹 비슷하게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일본 여자들이 자신을 괴이하게 보이게 만들어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의 눈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남자라면 아내의 외모가 다른 남자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아름다울 때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조금 난해한 전통입니다. 하루코는 키가 작고 호리호리했으며 얼굴이 길고 타원형으로 별로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가정교사의 엄격한 지도하에서 한자나 중국 고전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와카라고 불리는 시를 짓고 서예, 다도, 악기 연주 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와카를 짓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시는 수백 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실의 스크린이나 벽걸이 장식물 같은 것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고 때로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후인 1873년에 그녀는 외국인 아내들을 아련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으로 내려온 오하구로나 히키마유 같은 신체 훼손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고 의회는 1887년에 의복을 정치 및 외교 차원의 문제로 보고 왕실의 복장을 비롯하여 의복 개혁을 했고 서구복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코는 일본 황후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통복을 벗고 서구 드레스 차림으로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황후가 서구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자 일반인 여자들까지 황후를 따라 서구복을 입기 시작했고 서구복은 한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공수해온 핑크색 브로케이드 가운이 달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핑크색 보닛을 쓰고 정교한 레이스로 수놓인 파라솔을 들고 익숙하지 않은 유럽 신을 신고 걸었는데 걸음걸이는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이때의 하루코 모습이 수줍음 많은 여학생 같았다고 했습니다. 전통 의례가 있을 때에나 사적으로는 여전히 전통복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천황과 황후가 동반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키 작은 메이지 덴노는 지역 행차나 리셉션이 있을 때 하루코 황후와 나란히 걸었고 나란히 마차를 탔으며 그녀를 리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전에 천황 파티 초대장을 받고 파티에 참석했던 서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근대화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궁정의 공식 복장을 서구복으로 바꾼 것은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고유의 것에 대한 기대로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진이 없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코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이전의 황후들과 달리 능동적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여성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학교를 세우는 일에 관여했고 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시를 학교에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활동을 비롯하여 구호 사업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루코는 무난한 성품과 능력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기에 국모로서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메이지 덴노는 측실들에게서 5남 10녀를 낳았으나 그 중에서 1남 4녀만 살아남았는데 유일하게 생존한 1남 요시히토는 메이지 덴노의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의 소생이었습니다. 황태자 요시히토는 어려서 하루코의 양자로 입적되어 생모와는 떨어져 살았는데 오랫동안 하루코 황후를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아내 데이메이 황후의 배려로 생모 나루코를 죽기 직전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코는 1912년 메이지 덴노가 당뇨 악화로 59세의 나이로 죽고 요시히토가 다이쇼 덴노로 즉위하고 2년 후인 1914년에 64세로 사망했고 남편이 있는 교토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시호는 쇼켄 황후입니다. 감사합니다.